네, 오늘도 한 가지 업종 그리고 세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키움증권 측에서 한 가지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리오프닝 주를 매수해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키움증권 측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에도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해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장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주가 본연의 함수인 이익가시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특히나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면서 리오프닝 수혜가 가능한 업종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됐고 이에 따라서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 우리 증시에서도 이 비슷한 종목들을 좀 찾아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국내 수요가 높은 쪽에 대해서 키움증권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급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운송과 호텔 서비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특히나 가격 전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필수 소비재 업종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함께 체크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인데요. 2분기 이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폴리실리콘의 경우에는 태양전지 원재료로 최근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솔루션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의 전기 보수가 집중돼서 수급 타이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2분기 이후에 완화가 된다면은 한화솔루션 솔루션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117만 톤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주가의 반등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내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우리 증시에서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증권사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좀 변화도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4거래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3거래 연속 삼성전자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키움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대에서 10만 원대 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업황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57조 원대에서 현재 61조 원대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융투자 측에서도 삼성전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인데 4거래일간 1,700억 원 넘게 순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와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이 791억 원인 이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주 특징적이었는데 최근 15거래일간 3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달 전인 1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외국인 보유율은 0.8%였는데 현재는 1.94%까지 올라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꾸준히 내렸습니다. 현재는 21선, 61선, 그리고 121선을 모두 하회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내놓은 실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이 부분이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3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7% 이상의 성장 흐름을 나타냈는데 파생 상품 거래의 손실이 39억 원 발생했다라고 공시를 내놓긴 했습니다. 지만은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업 그리고 업종 살펴보고 왔습니다.